반종민 소장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반종민 소장님은 대단하다 땡땡땡 치료 암 조직 제거 첫 확인했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그나마 힘이 있는 테마 쪽에 최근에 이 땡땡땡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관련된 테마일 겁니다.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또 한 번에 급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땡땡땡이 무엇인지 반종민 소장님께서 공개를 해주시죠. 네, 땡땡땡은 그 중입자 치료입니다. 중입자 치료. 네. 예, 사실상 이 중입자 치료에 대한 이슈가 어제부터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는데 앞으로 좀 더 이러한 이슈가 길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좀 네. 가져왔고요. 사실 이게 지금 최근에 연세의료원 안병원에서 그 중입자 치료를 시행을 했는데 첫 환자가 암세포가 사라진 것으로 좀 나타났다라는 이슈 때문에 네.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전립선 암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적용을 한 것인데 사실상 5천만 원가량의 이제 비용이 드는데 꿈의 암치료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슈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치료 시간도 2분 정도이기 때문에 뭐 통증도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이슈가 네. 많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러한 이슈가 내년에도 좀 더 나와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상 테마로서 부각이 지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이런 중립자 치료와 관련된 게 지금 16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내년 상반기에 죄송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된다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췌장암 등 뭐 간암, 폐암 등의 숨 쉴 때 움직일 수 있는 장기 암까지도 좀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게 뭐 단기적으로 한 번씩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한 이제 정부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적용이 된다 한다면 재차 또 모멘텀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핵융합 관련된 그 에너지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모비스, 비츠로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많이 상승을 하면서 결국 이러한 종목들이 원자력 발전도 같이 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관련들이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그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이 초전도체와 예전에 맥신으로 엮였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수의 흐름들이 그 상황들이 굉장히 좀 좋기는 하지만 역시나 좀 테마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이게 뭐 기업으로 통해서 중입자 치료가 본격적으로 좀 연관성을 찾기에는 아직까지 좀 어렵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를 함께 반종민 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중입자 치료와 관련된 테마가 어제부터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뭔가 상용화되고 대중화된다면 뭐 편찮으신 분들, 암을 치료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기도 한데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이렇게 어려운데도 중입자 관련 이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다원시스고요. 네. 이 다원시스는 그 특수 전원 장치, 그러니까 핵융합 전원 장치와 관련된 분야도 있기도 하고 플라즈마 그리고 전동차 사업 부분, 그러니까 전철과 관련된 차량 그 철도와 관련된 사업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전에는 또 LK99 초전도체로서 좀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이 다원시스에 대해서 초전도체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전동차나 결국 핵융합 전원장치에 따른 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 매출액도 굉장히 좀 좋았고요. 전년 대비 한 215% 이상 증가를 하면서 실적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좋았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주잔고와 생산성 증가가 굉장히 좀 견인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상은 이전에는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았지만은 지금은 최근에는 그 굉장히 좀 하락폭을 막고 움직이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실적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기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회사 다원 메닥스를 통해서도 그 이게 지금 중입자 치료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다원 메닥스가 국내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가속기 기반의 붕소 중성자 그 포획 치료에 관련된 시스템 연구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그 기대감을 통해서 부각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꿈의 암 치료제라고 불리는 개발도 좀 KM 디바이오와 같이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이전에 굉장히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은 작년 이제 4월부터 그 조정폭을 맞고요. 일부 좀 어느 정도 박스권 형태로 흘러가다가 최근에 이제 우상향 추세가 전향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좀 크게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현재 매물대가 지금 계속 좀 변경이 되고 있는데 이 매물을 좀 소화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차익 실현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보다는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더 보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일단은 18,500원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원시스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중입자 치료와 관련된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들, 한 종목을 그럼 더 볼까요? 네, 그 두 번째 종목은 일진파워입니다. 일진파워. 이 일진파워는 그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전문업체이기도 한데 사실상은 원자력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잘 움직여주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유수 그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다수 좀 진행을 했던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중입자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핵융합 관련된 테마가 연관성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동사가 그 핵융합 핵심 원료인 그 3중 수소 취급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부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도 결국은 이러한 그 테마적인 흐름들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일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동사의 경우에는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난 7월에 그 산자부에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착수하기로 해서 이제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좀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는 있지만은 내년에 신한으로 3, 4, 5기에 대한 건설이 17년 이후로부터 다시 좀 재개되고 있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원전과 관련된 이슈를 좀 더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진파워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지금 핵융합 관련된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중입자 치료에 다른 이슈뿐만이 아니라 결국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 지금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국책과제 또 수행을 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관점으로도 원자력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도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4월부터 이제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최근에 추세가 좀 전향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13,400원대 때부터 지금 14,400원대 사이에 지금 주가가 안착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에 지금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좀 점차 추가 상승이 보여준다 한다면은 오히려 16,000원대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은 그 작년 8월부터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또한 올해 4월부터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매집 주체가 깨진 흔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장기적 관점으로서도 일진파워를 좀 더 지켜보시면은 굉장히 괜찮은 종목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진파워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진파워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입자 치료 관련된 테마뿐만 아니라 플러스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좀 매수해볼 만한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이 중입자 치료와 관련된 키워드가 이슈가 되면서 저희가 이 키워드를 최진욱 팀장께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팀장님께서는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 떠올리셨나요? 상대적으로 이제 종목 수가 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비츠로 테크를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고 테크. 싶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동종업계 밸류 대비해서는 이제 실적 부분들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좀 실적을 내주고 있는 좀 기업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한 차례 하방에 대한 좀 지지 요인들이 좀 명확하게 잡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만큼 지금은 이제 뭐 멀티플이 확장이 된다든지 뭐 실적이 성장이 될 거라는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앞전에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지금 테마가 굉장히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사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테마성으로 지금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중입자 환자에 대한 안 조직이 제거가 됐다라는 이런 좀 확인 소식이 좀 나와주면서 지금 관련한 좀 방사망 가속기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신규로 좀 접근하기가 좀 애매한 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만큼 좀 시세를 좀 최근에 많이 내주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로서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가 지금 초전도체 기술 보유가 됐다라는 이런 부각들 때문에 초전도체로까지도 지금 테마가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주도 테마가 좀 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비츠로테크는 좀 바라봐 주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네.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앞전에 신고가 12,500원 선을 지금 돌파해 주려는 흐름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의 수요가 지금 꾸준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와 준다는 것 자체는 일단 좀 단기적인 상승 그림은 조금 더 그려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오늘 마감 때까지 신고가를 돌파를 만약에 좀 해주고 마감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는 아마 좀 돌파 매매 관점으로도 신규분들을 좀 단기로 좀 접근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만약 신고가 라인까지 돌파를 못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라인에서 한 만 원대까지 근접하게 눌릴 경우는 그때는 한 번 더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나쁘지 네.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츠로테크까지 중입자 시료 관련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